안녕하세요, 러브굿입니다. 미디어 영어 강의 프렌즈 시즌 1 22화입니다. 네, 요거가 그 농담인데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드라마 이해를 위해서. 네. 참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어쩌면 사람들이 그냥 뭐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은 게 이제 이런 시트콤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농담 그 외국어 중에 외국인들이 하는 농담을 알아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 다들 몰라요. 그 외국인지도 모르고 그 설령 그걸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그 유머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라별로 좀 달라서 그냥 그게 뭐가 웃기지? 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프렌즈는 그 이제 여기 이번 시즌 1, 22화까지 이제 쭉 대사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프렌즈는 이게 성적농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적농담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예. 아마 이것도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대사를 보면서. 예. 이거 성적농담입니다. 그 볼까요? 예. 지금 PB가 뭐 이렇게 드릴프레스 제 사진 났죠? 오른쪽 아래.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릴 이렇게 구멍 뚫는 거죠. 예. 그 천공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한문인가? 하여튼 예, 천공반 일을 할 거랍니다. PB가. 예. 뭐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 마사지를 하죠, PB가. 그런데 이게 일거리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임시 직업으로 뭘 해서요. 이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죠. 그래서 그 임시로 할 일은 이제 드릴프레스,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멍, 이렇게. 기계 이렇게 눌러갖고, 아래 눌러갖고 하는 거, 그거를 할 거랍니다. 그걸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PB가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조이가, I don't know. What are you wearing? 엉뚱한 말 하죠? 이게 무슨, 네, 엉뚱한 말이 아니고요. 농담한 겁니다. 왜 이게 농담이 되느냐? 일단 PB가 한 말은 말 그대로 요 사진에 있는 드릴프레스 천공반 그거를 뜻하는 거고요.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조이는 어떤 뜻으로 둔 거냐면 이제 드릴프레스를 이제 선교 자세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아, 그 작업 걸때한 말이잖아요. What are you wearing? 예. 예. 그러니까 그 조이가 그 드릴프레스로 뜻하는 것은 예, 선교 자세를 뜻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농담이 성립된 거고요. 뭐 참고로 예, 그 드릴프레스라는 그 선교 자세가 예,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흡사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다 했습니다. 예, 단어요. 단어 두 개. 예. 페일리언탈러지스트. 페일리언탈러지스트. 고생물학자. 로스가 고생물학자죠. 페일리언탈러지스트. 예. 페일리언탈러지스트. 고고 고생물학자한테 삐삐가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본 거요. 삐삐를 이제 삐파라 갑니다. 고대 유물이 됐죠. 삐삐. 예. 그 방영 당시에 90년대에는 삐삐가 있었죠. 예. 영어로 삐파라 갑니다. 패스포, 예, 뭐뭐로 통하다. 지금 모니카가 나이를 속이고 있죠? 나 22살로 안 보여? 이렇게 말한 거죠? I can passport to 22? 예, 나 22살로 안 보여? 뒤에 이제 주변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죠? Well, maybe 20 by 26, 예, 25살이나 26살 정도 되겠지. 패스포, 뭐뭐로 통하다. 예,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아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 레이첼이 모니카한테 갑자기 다리털 밀었냐고 묻죠. 뭘 암시하는지 아시는 분들 있죠? 아시죠? 모르세요? 예, 여성분들이 그 선교 준비를 위해서 종종 그 다리털을 밀죠. 예, 애들은 가세요. 예. 요 대사도 깨까다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역시 챈들러가 한 말이죠. 챈들러가 농담 유머를 참 각종 다양하게 구사하네요. 예. 아, 챈들러 어렵습니다, 대사. 농담할 때마다. 예. 여기 슈즈는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슈에 이제 신발이란 뜻 외에 입장, 관점이란 뜻이 있고요. 예, 주로 복수형을 씁니다. 이렇게 슈즈로. 그리고 이제 이 대사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예, 사회적 지위를 뜻합니다. 슈즈가. 복수형 슈즈가 사회적 지위. 자, 그러면 지금 챈들러가 무슨 말 하는 거죠? 요 대사를 해석해 보면 예. 내 사회적 지위, my shoes. 사회적 슈즈가 사회적 지위랬죠. 내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 미그 사람 내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아서 PB가 고용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It pays. 예. 되다. It pays. 되다. 예, 이렇게 말한 거네요. 근데 이 말을 하자 친구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챈들러가 발음하죠. 미 나라고 나. 예, 챈들러 농담 알아듣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죠? 챈들러가 직장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덕분에 피비가 그 비서 일자리를 차지한 거죠. 결국 이제 챈들러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내 덕에 피비가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언지를 준 거죠. 근데 못 알아듣죠, 다들. 예. 슈즈가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입장이 되다라는 그잘 알려진 영어 수거가 있죠. 그러니까 내 신발을 신어 보면은 뭐 이렇게 니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면서 wear shoes라는 표현을 쓰죠. 신발을 직접 신는다는 직접적 의미가 아니고, 예, 상대방 입장 관점이 되는 그 표현도 유명하죠, 영어에서. 근데 일상에서 자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I'm telling you. 예, 일상에서 자주 말하는 프렌즈 내내 매회 거의 나오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이야. 예, 계속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I'm telling you. 일상에서도 자주 말하고요. 특히 이게 드라마 단골 대사입니다. There is something you should know. 예. 저, 미국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 대사 자체가 아주 그냥 귀에 아주 박힐 정도로 많이 듣죠. 예, 이러면서 뭔가 전개되죠. 당신이 알아야 할게 있어. 오, 짜잔! 하면서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예, 드라마 단골 대사고요. 요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드라마 단골 대사는 뭐가 있죠? 예, 나 임신했어. 예, I'm pregnant. 예, 결정적인 한마디죠, 드라마에서. 예, I'm Pregnant하고 There is something you should know. 예, 요게 참 드라마의 단골 대사입니다. 뭐 일상에서도 하는 말이고. 예.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맨 끝에 단어. Bicentennial? 예, 200? 200년? 200년이 뭐지? 예, 그 미국 독립 200년 기념식을 뜻합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 1976년입니다. 그러면 요 대사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대사의 의미는 예, 지금 이 남자는 197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1970년 이후 출생자인 거죠. 예, 아셨죠? 예. 예, 요 대사에서 모를 만한 단어는 펠런, 중죄, 중죄란 뜻이고 펠런. 요 대사는 뭘 에둘러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 대사는 뭐예요? 미국 48개 주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섹스가 중죄, 펠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인 거죠. 뭐 펠런이라는 단어는 그 범죄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면 아주 자주 들립니다. 예. 펠런, 중죄. I am 조안 콜린스. 예. 모니카가 자신을 조안 콜린스라고 하고 있죠. 조안 콜린스가 누구냐? 예. 여기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예. 영국 배우이자 작가입니다. 위키에 따르면 아직 살아계십니다. 요 사진은 2012년 때 사진이래요. 예. 존경하신가 봐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조안 콜린스 이분은 2002년에 다섯 번째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 남편은 1965년생이었고요. 콜린스 여사는 1933년생이거든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자신보다
32살, 예, 어린 남자가 결혼한 겁니다. 아, 그런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네. 이 드라마, 프렌즈 시즌 1 22화가 반영된 때는 1955년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지금 말씀해드린 사실보다 그 이전 연애나 결혼 경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네 번째 결혼은 그 가수 피터 홀드? 홀렘?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네. 하여튼 가수와 결혼했답니다. 근데 그 1985년에 했고요. 요건 되는 거죠. 1985년에 했으니까 결혼을. 가수, 이 남자는 그 1947년생이었고요. 역시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빼기를 하면, 예. 자신보다 14살 연하인 남자와 결혼한 겁니다. 자, 이제 왜 모니카가 자신을 이제 조안 콜린스라고 부른지 아셨죠? 자기가 조안 콜린스라고 얘기하는지. 아, 참고로 이건 뭐, 검색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드라마에서 미성년 남자인 이든을 연기한 배우 스탠 크리시는 그 커트니 콕스보다 예, 4살 어리고요. 그 매튜 페리보다는 한 살이 많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냈어요. 그냥 자잘한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이제 그 대사 요 나오는 장면에서요. 이 장면에서 그 모니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I'm like those women that you see with shiny guy named Chad. 예, 요 대사가 실현됩니다. 참, 모를 일이에요. 여기 모니카를 연기한 배우 그 커트니 콕스가 이제 2009년에 첫 반영된 미드 쿠거타운에서 자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들과 연애하는 이혼녀 싱글맘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 대사가 정말 실현이 돼버렸죠. 예, 후에. 서세이. 예, 성적으로 짓궂은. 고듯입니다. 익스트라 베간자. 예, 화려한 오락물을 뜻합니다. I don't get it.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한 거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Then I don't get it. 17분 16초예요. 예. I don't get it을 더 많이 쓰죠. 나 이해가 안 돼. 난 모르겠어.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해하다란 뜻, understand를 일상에서는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개설습니다. 예, I don't get it. 요 표현도 계속 자주 나오죠. 예, 나올 때마다 계속 말합니다, 제가. 그만큼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말이고요. 예. 언더스탠드를 안 쓰는 거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노도 안 써요. 예, 노도 안 쓰고 개설 씁니다. 개설 쓰셔야 돼요. 예. 미국 원어민들과 의사소통,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예, 개설 쓰셔야 합니다. 이해하다. 이해 못하면 I don't get i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Hangout. 정확히는 hangout with요. 채색칠을 안 했네. hangout, 누구누구와 hangout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다. hangout, 요 표현도 자주 씁니다. 예, 일상에서 자주 쓰죠. 누구누구와 어울려서 이제 시간 보내는 게 많잖아요, 일상에서. 있기, 예, 끈적끈적 기분 나쁜, 역겨운, 그 뜻입니다. 있기. biblical times, 예, 성서 시대를 뜻합니다. woman in labor, 예, in labor, 진통 중인, 예, 출산하기 위해서 진통 중인 여성, 그러니까 출산 중인 산부를 뜻합니다. 예, 강의 마쳤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댓글,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주소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예, 아이디입니다. 요거 좋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좋아요나 팔로우 하시면 예. 30분에 한 문장, 영어 한마디가 배달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